자, 오늘은 그 합성홀에서 이미지를 리터치하는 과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본 이미지는 3D 렌더링이 된 상태입니다. V-Ray 렌더링이 된 상태고요. 전시장을 간단하게 꾸며 보았습니다. 오른쪽에서 빛이 햇빛이 좀 들어오고 이렇게 회색빛 톤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배경 창 밖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있는 벽에다가 컬러를 바꿔본다던가 이미지를 합성을 해보고 그다음에 바닥의 재질을 뭐 나무 재질이나 뭐 이렇게 바꿔보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배경 합성을 하기 위한 작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닥하고 벽을 패스를 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스, New 패스를 여시고 펜툴로 패스를 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닥 먼저 패스를 따겠습니다. 시프트를 누르시고 클릭하면 수직으로 내려오겠죠. 자, 클릭을 하시고 자, 정확하게 잘 따주시면. 자, 이렇게 펜툴을 이용해서 따도록 하겠습니다. 자, Alt 누르고 휠을 돌려서 줌아웃을 적절하게 해가면서 자, 패스를 땄습니다. 자, 컨트롤 키를 눌러보고 이 패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바닥이 선택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New 패스, 패스를 하나 더 만들어서 자, 벽을 이번에는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벽을 이렇게 해서 벽두 개를 지금 따봤습니다. 요 각각 떨어져 있는 벽들은 따로따로 패스를 만들어서 또 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패스를 땄고요. 자, 시간 관계상
창문은 지금 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바닥 재질을 먼저 바닥 재질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스를 이렇게 쭉 빼서 패스가 선택이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지금 외곽에 라인이 보이죠. 자, 이렇게 선택하면 이 라인이 보이고 또이 바닥을 선택하면 바닥에 패스 라인이 보이는데 이게 선택되어 있으면 다음 작업이 순조롭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이 회색 부분 아무것도 없는 부분을 한번 클릭해서 선택을 풀겠습니다. 자, 그리고 합성을 할 마루 데이터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가서 우리가 쓸 이미지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 마루 우드 마루 바닥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 얘를 가지고 움직이는 버튼 이동 툴로 클릭을 하고 여기까지 가서 네. 내려놓으면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죠. 여기서 컨트롤 T를 눌러서 변형 툴로 이미지를 Shift 눌러서 줄이면 이 부분 외곽을 그려서 Shift 누르고 줄이면 비례대로 이렇게 줄어들겠죠. 자, 이렇게 다 하면 엔터 키보드 엔터 키를 눌러서 변형을 끝내고 Alt 키를 누른 다음에 자 레이어가 지금 선택돼 있죠. Alt 키를 누른 다음에 자 움직여서 딱 맞추면 네 이어서 맞추고 자요두 개의 이미지를 컨트롤 키를 선택해서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레이어를 합치는 거죠. 컨트롤 E 누르면 레이어가 합쳐집니다. 이미지 옆에 레이어에 멀지 다운 같은 기능을 합니다. 자, 또 Alt 누르고 자 밑에다가 정확하게 잘 붙여서 컨트롤 E를 누르시면 이렇게 마루가 되죠. 자, 역시 또 똑같이 하고 컨트롤 E 또 밑에다가 컨트롤 E 자 이렇게 하시면 자 이렇게 이렇게 더큰 맵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컨트롤 T를 다시 누르시고요. 자 스케일을 줄여주시고 이때 자 마루 바닥을 이렇게 배치를 한 다음에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르신 다음에 모서리를 선택하시고 움직이면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투시에 맞춰서 자 투시에 적절하게 자 맞춘 다음에 자 맞춘 다음에 이렇게 패스는 잠깐 넣어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적절한 마룻바닥의 투시 마룻바닥의 방향에 지금 이 공간의 방향과 맞춰서 투시를 적절하게 이렇게 맞춰줍니다. 이렇게 이 천정의 모서리가 여기 끝나니까 아마 요쯤에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도 투시를 맞추고 자 맞춘 다음에 바닥에 약간 패턴의 라인이 이렇게 수평으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 맞추고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자 컨트롤 키를 놓고 자 가운데 이 버튼을 눌러서 쭉 당기면 이렇게 이미지가 투시 방향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줄어들거나 늘어나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 완성이 되면 엔터키로 완료. 자, 이렇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변형이 되면서 이렇게 투시 방향에 맞게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패스에 가서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물론 레이어는 여기 선택이 되어 있어야겠죠. 이렇게 마루 레이어에 선택이 되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자, 패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선택들이 활성화되죠. 선택이 활성화되죠. 이렇게 활성된 상태에서 마스크를 씌워줍니다. 자, 마스크를 씌우면 선택된 부분이
부분만 나타나고 나머지는 이런 부분은 없어지겠죠. 자, 여기서 레이어에서 이 부분 마스크를 어디든 마스크 버튼을 딱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배경과 합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레이어에 마스크 부분이 있고 이미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미지에 마스크가 씌워져서 지금 보이시는 이만큼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마스크 버튼, 마스크 쪽, 마스크 레이어와 그다음에 이미지 레이어. 자, 이미지 레이어를 클릭하시고 그리고 자, 노멀 값을 자, 멀티플라이로 바꿔보겠습니다. 멀티플라이로 바꾸면 바닥과 합성이 돼서 이제 그림자와 이런 명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주 기본적인 바닥 재질 합성이었습니다. 근데 합치는 순간, 자, 멀티플라이로 바꾸는 순간 재질의 색깔이 많이 변했죠. 자, 멀티플라이로 바꾸시거나 또는 스크린 이렇게 더 밝아지는 이미지로 바꾸시거나 또는 오버레이로 적용을 하시거나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만드시면 됩니다. 대신에 오버레이나 멀티플라이 이런 걸 설정하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색감을 맞추려면 색 보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저스먼트에서 레벨, 커브 또는 휴 세츄에이션 요 값들을 적절하게 조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커브 값을 한번 선택해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브를 자, 이렇게 올리면 좀더 밝은 이미지에 마룻바닥 패턴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 이렇게 조절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패턴을 조절하면 이미지가 변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이미지보다 멀티플라이 경우는 좀 어두워진다는 걸 감안하시고 합성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캔슬로 다른 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레벨로 이제 이미지를 좀더 밝게 이렇게 또는 어둡게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아까 이제 봤던 이미지에 비해서 좀더 밝은 톤으로 정리를 할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이번에는 Saturation 이렇게 해서 자, 채도를 떨어뜨린다거나 아니면 컬러를 내가 원하는 살짝 컬러로 다른 걸로 이렇게 바꾼다거나 아니면 밝기를 조절한다거나 이런 진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의 어두움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아까 멀티플라이어가 아니라 오버레이가 되면 또 역시 제가 이번에 단축키를 이용해서 컨트롤 M을 눌러서 요거 선택을 하시고 또 이렇게 밝게 또는 어둡게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거나 하시면 이미지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더 디테일한 변화들을 하시고 싶으면 레이어를 또 복사를 하셔서 이미지에 또 다른 어떤 그 이미지를 적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다양하게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재질을 설정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그 벽면의 컬러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벽면 컬러는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드시고, 자,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고, 그다음에 이 레이어에다가 컬러를, 자, 여기 스와치에서 컬러를 적당한 컬러로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컬러를 클릭해서 놓고, 페인트 통 툴, 자, 페인트 통 툴로 레이어를 새로 만든 이 레이어에서 클릭을 해서 전체를 다 씌워줍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패스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하고 자 벽면이 선택됐죠. 이 상태에서 마스크 버튼을 눌러주면 자 우리가 선택했던 벽에만 컬러가 이렇게 적용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역시 아까랑 마찬가지로 멀티플라이 또는 오버레이 또는 스크린 등의 변화를 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버레이 하시고 저는 오퍼시티 값을 살짝만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퍼시티 값을 살짝 낮추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적당하게 조명의 느낌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명을 주는 느낌은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드시고요.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고, 그다음에 브러쉬, 그다음에 화이트로 선택을 하시고, 자, 아무데나 그냥 가운데에 찍는 게 좋겠죠. 가운데에 꾹 눌러서 두번 정도 클릭해서 이런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자, 여기 꾹 클릭하셔서 원형 선택 툴을 또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Shift를 누르고 선택 툴을 활성화한 다음에 좀더 크게 하겠습니다. 활성화한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I 버튼 눌러서 반전 선택을 합니다. 자, 컨트롤 쉬프트 I를 누르면 네, I 버튼 자 쉬프트 I 버튼 누르면 이렇게 선택돼 있다가 쉬프트 I 버튼 누르면 반전 선택 외부가 선택되죠. 그래서 지우개로 지워줍니다. 자, 이렇게 지워주죠. 자, 패더 값이 10으로 적용됐었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뿌 이렇게 선명하게 지워지지가 않았네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더 값을 없앤 다음에 패더 값을 없앤 다음에 0으로 0으로 바꾸고 동그라미로 선택들을 하고 컨트롤 쉬프트 I 그다음에 딜리트 키. 자, 그다음에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을 풀어줍니다.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를 자, 복사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사해서 그다음에 필터에서 블루어 가우시안 블루어를 살짝 적용해줍니다. 이렇게 적용해주고 이 레이어의 상태를 오버레이로 해주겠습니다. 자, 오버레이를 했더니 이렇게 움직이는 데에서 무슨 라이트를 비춰준 것처럼 이렇게 밝아지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보니까 이렇게 변형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 세 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자, 세 개를 컨트롤 키를 눌러서 라이를 선택하고 컨트롤 T 그리고 이렇게 줄이고 자, 2시에 맞춰서 내리고 자, 얘는 자, 이렇게 자, 적당한 2시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자, 이렇게 진행을 하면 그리고 엔터 마치 조명이 여기를 이렇게 비춘 것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를 선택해서 Alt 누르고 Ctrl T 변형 주시고 그다음에 필터에서 또 블루어 가우시안 블루어 자 주고 얘를 복사 이렇게 하고 세 개를 선택해서 Ctrl T 그리고 자, 이렇게 줄이고요. 적당한 수준에서 레이어로 자, 이렇게 하고 엔터. 자, 이렇게 하고 얘네들을 한꺼번에 합쳐버리겠습니다. 컨트롤 E를 눌러서 멀지를 컨트롤 E 눌러서 머지하고 역시 오버레이 재질을 적용해 주겠습니다. 자, 여기가 다시 오버레이 자 지금 여기가 이렇게 넘쳐 있는데 자이 부분만 적용을 하고 싶대 이 이미지 안에 있는 부분만 적용을 하고 싶을 때는 예, 마스크를 씌우는 게 좋겠죠 여기서 패스 자 클릭하고 자이 레이어에서 마스크를 씌워주면 여기가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아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을 한번 사람을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을 오픈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람은 먼저 패스를 따놨기 때문에 여기서 컨트롤 키 누르고 패스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자, 얘를 움직여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컨트롤 T를 누르고 자, 이렇게 스케일에 맞춰서 적당한 크기로 하고 엔터. 이렇게 하고 자, 합성을 했고요. 자, 오퍼시티 값을 살짝만 낮춰주고 이 배경에 비해서 이 사람이 조금은 튀기 때문에 컨트롤 U 자, 휴 세츄에이션 이미지의 휴 세츄에이션에서 채도 값을 조금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도 값을 살짝 낮춰주고 살짝만 밝게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주겠습니다. 해서 사람 이미지를 합성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한 합성 포토샵 재질 바꾸는 방법 이렇게 조명 느낌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